근데 위원님,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4년에 115억을 받는 선수는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해야 된다고 좀 보세요? 개인의 어떤 그 목표 설정도 있어야 되고요. 네. 또 우승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체력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홈런 몇 개, 타율 몇타 이렇게 들어보세요. 홈런은 최소한 30개는 쳐야죠. 최소 30개. 30개는 쳐야 되고, 그리고 또 뭐? 하나 더? 타율. 타율은 한 4할 때. 4할 때. 4할 때요? 아니야. 아유, 왜 그래? 아니야? 4할 때. 3할 때? 2할 네. 때냐?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런데 네. 4할이면 한 300억 정도. 아, 그래? 4할이면? 오, 홈런은 30개 정도 쳐야지. 아, 그 정도는 뭐. 그쵸, 그 정도 조사죠. 쳐야죠. 조사하죠. 네. 투수는 한, 내가 볼 때는 한 30승 해야지. 네. 30승. 30승은. 아니, 한 200경기 하잖아, 야구. 아니야? 네, 144경기 하는데. 140, 어우,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한 25승은 해야 되겠네. 25승. 아까 우리 네. 위원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. 제가 말안 하려고 그랬었는데. 네. 야구 보고 서 있는 스포츠라고 했잖아요. 네. 144경기를 뛰어요. 10억경기 뛰죠. 포스트 시즌 가면은 자 와일드카드 결정전 뛰죠. 네. 준 플레이오프, 플레이오프 한국시즌 뛰죠. 또 야구선수들은 애국심도 많아서 무슨 국제대회는 또다 나가요. 여보세요. 아, 누가 그렇게 만들래? 야, 왜 그렇게 만들냐고? 야, 아니 그 룰이라는 건요. 그 야구 어떤 그 거기도 수장들 있잖아요. 네. 저변을 해. 더 팀을 만들어서 하라고. 내가 이긴 거지? 이야!